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독감에 폐렴에 백일에까지 온갖 호흡기 감염병이 극성입니다.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까지 기승입니다. 이번 환자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인데요. 백신도 없다 보니까 환자 대부분이 영유아다 보니까 또 이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진료가 시작되자 커다란 울음을 터뜨립니다. 나흘 전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병원에 왔다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진단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. 침을 좀 많이 했고요. 네.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밤새 울고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숨소리도 안 좋다고 하셔갖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. 이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유아 30명 중 3분의 1 가량이 RSV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달 셋째 주 RSV 입원 환자는 367명으로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6살 이하 영유아가 입원 환자의 70%를 넘습니다. 겨울에 유행하는 RSV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영유아는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. 기관지가 작은 그런 영유아들에게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질환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건조해지면서 RS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방 백신도 없는 RSV가 번지자 방역 당국은 오는 27일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